코로나19 장기화와 학교 개학 등으로 현재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NB는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 직원들의 단체 헌혈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홍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학 동안 진행됐던 청소년들의 단체 헌혈은 개학 연기와 함께 줄줄이 취소됐고, 주 헌혈층인 청년층의 발길도 줄어들며 헌혈 수급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헌혈자 수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1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약12%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재난 문자를 보고 찾아와 주신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헌혈 참여로 잠시 상황은 호전되었으나 향후 혈액 수급 전망은 더욱 어두워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CNB가 헌혈 나눔 봉사활동에 한번더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은 이미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1m가량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지난 2월 진행된 헌혈 때보다 임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헌혈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지역민의 방송 CNB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헌혈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혈액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동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헌혈 버스 입구에서부터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혈액 확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생명 나눔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가 됐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10여 분 정도 되는 시간으로 혈액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을 좀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헌혈에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헌혈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헌혈을 할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겨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에 좋은 뜻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뿌듯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음은 함께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들어서 제가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몸 상태로 인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몸 건강 잘 챙겨서 꼭 헌혈하도록 하겠습니다. 잇따른 단체 헌혈로 현재 혈액 수급은 조금 나아진 상황. 하지만 일시적일 뿐 여전히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개학 연기로 사전에 잡아놨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단체 헌혈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CNB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군부대가 나서서 단체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혈 인구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헌혈 인구가 65%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 연기로 인해 단체 헌혈이 크게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감염 우려에 대한 걱정에는 적십자 혈액원도 헌혈자들의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안전한 체혈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혈액 부족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두 팔을 걷고 나선 CNB. 두 차례의 헌혈 행렬에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나눔 봉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